안녕하세요, 엔나입니다. 오늘은 파일럿플라이 H245 한손 짐벌의 커스텀 프로파일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지금 이 방법은 이 짐벌과 컴퓨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안에 세부값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본인이 모두 다 책임을 지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받을 때도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감내하실 수 있는 분만 꼭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조합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조합은 NX1 플러스 1650S 렌즈인데 합쳐서 1.4kg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1.4kg 내외 조합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적당한 방법이고 그 조합이 아닐 경우에는 뭐 진동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짐벌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USB 드라이버를 깔아줘야 되고요. 이 안에 세부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심플 BDC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설치를 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와 제 블로그에 지금 두 개의 링크를 걸어놨는데 한 개는 USB 드라이버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심플 BDC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USB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기 보면은 두 개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위에 거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이 위에 거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베이스캠 네, 여기 들어가셔서 심플 BDC GUI 2.63B형 지금은 이 버전이 있고 나중에는 버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버전으로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을 받으시고 압축을 풀어서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짐벌과 컴퓨터를 연결을 할 건데요. 파일럿플라이에서 제공해주는 USB 케이블을 쓰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충전하는 케이블은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좀 짧아요. 이 부분이 좀 짧고 파일럿플라이 USB 케이블은 이 부분이 길어서 짐벌에 연결을 했을 때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걸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요거를 쓰시고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 짐벌 옆쪽에 보시면은 요 USB 꼽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 꽂으시고 컴퓨터에다가 USB 또 다른 쪽을 꽂아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 짐벌에 전원을 올려줍니다. 네, 짐벌을 켜주면은 처음 켜시는 분들은 여기 USB 드라이버 설치한다고 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심플 BDC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네,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셨다면은 지금 좀 전에 받은 거 2.63.B형이 이렇게 떠 있을 거고요. 여기 보면은 요 컴포트 숫자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5번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걸로 커넥트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심플 BDC 버전은 2.63.B형인데 요 펌웨어 버전은 2.66.B형입니다. 그러니까 요 버전이 다르죠? 일단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탭으로 가줍니다. 가시고 지금 여기 체크 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체크 버전을 눌러주시고 여기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요거는 업그레이드는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는 절대로 누르지 마세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했을 경우에는 이 설정 값이 틀어져 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하고 버전이 다르더라도 절대로 업그레이드는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체크를 누른 이유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짐벌의 펌웨어 버전과 같은 GUI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짐벌 버전과 같은 게 이렇게 떠 있어요. 지금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인텔 창에 들어가서 컨트롤 V 눌러서 엔터를 해주시면은 네, 이 아래쪽에 다운로드가 되죠. 네, 그러면은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지금 이 버전을 압축을 풀어가지고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요걸로 설정값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다운받은 프로그램 2.66.B형으로 요 안에 설정값을 만져주겠습니다. 커넥트를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펌웨어 버전하고 지금 요 GUI 버전하고 같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값을 좀 만져놔가지고 지금 값이 좀 다른데 가장 먼저 요 파일 들어가셔서 Save All Profiles to a File로 눌러서 지금 요 짐벌의 기본 프로파일 값들을 먼저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잘못됐을 때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장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 값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따라서 변경을 하실 값들은 프로파일 1, 2, 3, 4 뭐 모든 프로파일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뭘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표시해드리는 거를 똑같이 입력을 하시기 바래요. 자, 가장 먼저 저 롤 40 0.05 100, 그 다음에 40 0.06 120, 그 다음에 40 0.02 125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요 아래쪽입니다. 자, 아래쪽을 45 45, 45, 50, 50, 50 입력하시고 요거는 체크를 빼주시고요. 자, 이제 더 아래쪽으로 갑니다. 요 노트 필터스 탭으로요. 지금 요게도 여러가지 됐을 텐데 일단 뭐 요 아래쪽은 크게 관계는 없는데 일단 모두 다 따라서 해주세요. 자, 60, 60, 70, 0, 0, 100, 00, 100, 100, 65, 00, 100, 00, 100, 90, 20, 50, 00, 100, 00, 100 하시고 요것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 탭으로 가겠습니다. 네, 하드웨어 탭으로 가시면은 아마 요거는 기본 설정이 비슷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드웨어 탭으로 가시면은 여기 요 부분입니다. 지금 170, 100, 150, 100, 170, 100. 네, 요렇게 해주시고요. 요게 기본 이제 값들이고 저는 여기서 팔로우 값을 약간 만져줬어요. 요 팔로우 모드로 가셔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요 카메라하고 짐벌 조합 무게에 따라 가지고 같은 값으로 놓는다고 해도 요 조합에 따라 가지고 도는 속도가 약간씩 달라요. 지금 요 팔로우 하는 속도를 만져 줄 건데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했는데 요 부분은 약간 바꾸셔도 되고 숫자를 약간 바꾸는 정도로는 아주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일단 제가 한 값을 한번 보시고요. 7, 65, 30, 4, 60, 24, 5, 60, 22, 5, 60.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요 서비스 탭으로 가셔가지고 요 체크를 다 빼주시면은 이제 요거를 컷 닦을 때나 아니면 뭐 모드를 바꿀 때 이렇게 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다 없애셨으면은 이제 지금 바꾼 값을 먼저 세이브를 해줄게요. 나중에 또 쓸 수 있으니까 세이브를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은 뭐 프로파일이라든가 원하는 이름으로 쓰셔가지고 세이브를 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트를 누를 거예요. 라이트를 누르면은 지금 여기다가 변경했던 값들이 짐벌에 모두 다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경고 문구가 뜨는 분들은 그냥 디스커넥트 한번 했다가 다시 커넥트를 해주시고 이 프로파일 불러와가지고 라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값이 저장이 됐어요. 네, 저장이 됐습니다. 이제 위에 뭐 프로파일 뭐 1번이나 3번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똑같은 값을 입력해 주시고 이제 라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세이브는 해주시고요. 가스를 바꾼 다음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차후에라도 다시 불러오거나 뭐 이렇게 복구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 커스텀 프로파일 세팅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지금 이 방법도 이렇게 파일럿플라이에서 제공해준 방법이나 다른 것들을 약간 조합을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문의를 하셔도 저도 대답을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본인이 모두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들만 가급적이면 따라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잘 모르겠다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제조사에다가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요 제품 구입한 곳이나 제조사에 문의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라고, 저한테는 질문을 해도 저는 대답을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 부분에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줄 아는 것만 알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파일 한 거를 알려드렸고요. 나가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만약에 뭐 결과값이 안 좋다 그러면은 다시 돌리시고, 그러면은 한 가지 팁만 더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 값으로 했는데 진동이 좀 심하다 그러면은 임시방패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요 스테빌리제이션 탭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에 지금 설명을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값을 올리면은 PID 게인이 점점 나아지기 때문에 요게 조용해질 때까지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동이 있으면은 이 값을 내리는 게 아니고 올리셔야 돼요. 160, 170, 180 올리다가 진동이 사라지면은 이제 그 값을 유지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딱 요거요. 네, 마지막 팁까지 알려드렸고, 그러면은 짐벌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 네, 오늘 리뷰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